따스한 봄볕 아래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20도를 웃돌고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 기온은 2 2 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를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전주 25.1도, 강릉 24.3도 등 중북부와 또 남부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 속에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가 점차 확대돼서 밤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는 꽤 길게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에 내일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